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오랜만에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 좀 드리려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컸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갖고 이제 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도 이미 분위기는 개별 종목 장세, 실적 장세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는 이제 그 앵글로 계속 시장도 보고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좀 하락장의 타이밍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2분기 실적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갑자기 장이 후두둑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다 어느 정도 체크를 해놓고 파악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저희처럼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대응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남기거나 빠질 때더 사고 안 좋은 거는 좀 줄이고 뭐 주가가 빠지더라도요. 뭐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 픽아웃한다 이러면 좀 줄이고. 그래서 약간 개별 종목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패를 보고 좀 포커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그래도 대응할 만한, 또뭐 하락장이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 않다 보니까 바로 반등이 나와 버렸네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안 그래도 실적 반영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내려주니까 그러면 실적 나쁜 게더 내리던가요? 그렇지는 않던가요? 이미 요즘에 실적에 대한 반영도가 굉장히 좀 센서티브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오, 실적이 갑자기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장 중에 10%가 빠지더라고요. 오호. 근데 알고 보니까 분할 때문에 2개월치 실적이었던 겁니다. 3개월이 아니라. 그걸 이제 시장이 또 파악하고 다시 장 중에 반등을 했는데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민감도대로 좀 있었고, 실적을 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건 저희의 분기별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묘하게 이번에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모자 만드는 회사였었죠? 맞습니다. 보셨군요. 뭐예요? 뭐두 분만 알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어차피 이따가 설명할 종목이라서. 쌍방울 FNF라고 잘 나가는 의류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2분기 실적은 그럼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특별하게 2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설명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두루두루 산업들을 아무래도 바이사이드다 보니까 많이 보는 편인데, 물론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좀더 깊게 보고 뭐 제가 빠뜨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흐름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이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일단 운임이 급등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회사들이 많잖아요. 운임이 급등한 영향들을 공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비싸져서 마진이 축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배를 못 잡으니까 비행기로 보내서 갑자기 코스트가 올라간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예 선적 자체를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 이 물류가 우리가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류가 막히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눈에 어떤 업종에서 띄었습니다. 그런 게좀 영향이 컸었나요? 뭐 미국에 수출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매트리스 회사라든지 혹은 뭐 의류라든지 사실 이런 종류들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운임이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거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영향을 받은 부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스퀴즈가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뭐 이거를 이제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거는 2분기에 당한 일이고요. 비용을 흡수를 했고, 근데 어떤 회사는 힘이 있고 상황이 돼서 이뭐 운임이든 원재료든 올라간 가격을 전가시키고. 전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지금은 빠졌지만. 근데 전가가 계속 안 되면 사실은 뭐 주가가 좀 되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2분기만 되고 끝나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팩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업종은 어떤 게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들 보시는 업종은 아닌데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CJ E&M 이런 게 방송 부분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사실 방송 쪽은 다들 크게 기대를 안 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뭐 방송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 컨텐츠라든가 뭐 드라마 제작 이걸 보고 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광고 에이전시들,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들 실적이 나왔는데 또 좋은 거예요. 왜요? 왜? 그리고 이제 SBS 같은 공중파도 좋았고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작년에 광고 집행을 많이 못해서 밀려왔던 예산이 있는데, 2분기까지만 해도 경기가 좀 회복되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광고 회복이 되기 전에 광고를 집행해서 마켓셰어나 이런 거를 경쟁사에 비해서 늘리려고.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광고 집행을 한 부분과 집에 또 있다 보니까 나온다고 해도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집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가장 뭐 쉬운 접촉 채널이 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광고 집행이 많이 몰렸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렇게 집행을 했고 이번에 올림픽 보시면은 중간 중간 광고들이 뭐 많았죠. 카카오 웹툰, 뭐 카카오뱅크, 예. 오늘의 집, 토스 이런 것들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신규로 펀딩을 받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그거 받아서 뭐 공장 짓겠습니까? 예. 광고비를 쓴 거죠. 그러면서 광고 전체가 광고 시장 전체가 호황이었던 것도 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요. 아무도 사실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TV를 잘 보는데 보니까 예. 생각보다 중간 광고도 되게 많고. 아, 예. 7월부터 중간 광고 허용했습니다. 뭐 드라마 볼 때 특히 뭐 좋은 드라마 볼 때는 네. 몇 번씩 잘라서 뭐 60초에 시작합니다 하고 네. 광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센터장님도 이제 거리두기가 아니었으면 나가 계셨을 맞습니다. 시간이었을 텐데 예, 예. 이제 TV를 보고 계시고 예. 그것들은 어느 정도 광고쟁이들이 이제 생각하고 집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예. 3분기에도 좀 이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도 아직도 셧다운이니까 그렇죠. 뭐 바뀐 게 사실은 별로 없죠. 없으니까요. 예. 올림픽도 사실 3분기였기 때문에 예. 올림픽 광고도 이제 3분기에 잡히게 되고요.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런 그런 분위기는 아,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사업 연관이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 이미 좋은 거야 뭐 뒤늦게 알면 그런 거니까 구조적으로는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펀딩을 받은 신생 업체들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광고비 99년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벤처 업체들이 광고 많이 했거든요. 네. 월드뱅크도 그렇고 네이버도 광고를 많이 그 전지현 모델을 써서 그게 그렇게 됐었고요. 방송사 실적 좌우할 만큼 변수가 돼요? 그 몇몇 업체들은 있기는 합니다. 뭔지는 아는데 워낙에 비선호되어오던 채널이었다가 이게 그러면서 업체들이 비용을 거기에 맞춰왔거든요. 이거 줄이고 예. 있었습니다. 뭐 드라마 예. 빼고 예능 놓고 이렇게 줄이고 있던 차에 뭐 드라마에다 광고를 붙이면은 이익이 덜 남을 텐데 네. 싼 예능을 붙였는데 광고 똑같이 들어오면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물렸습니다. 네. 광고업체 또 뭐 방송국 그랬었고 네. 소비는 요즘은 좀 줄었어요 셧다운 때문에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고 TV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TV 네. 방송국들 광고 시장 괜찮았다면 네. 반대로 밖에 나가서 소비하는 소비 시장은 좀 줄었을 것도 같은데 저희가 소비자 업체들이랑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컨콜을 하면서 다 저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거리두기 되면서 이게 힘들어졌겠습니다. 많이 줄었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뭐 그렇죠. 이분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하는 얘기가 작년 거리두기 때 비해서는 그래도 활동성이 많이 죽진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는 적응을 네. 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뭐 그때만큼 완전히 소비를 줄이고 이동을 줄이고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주변에서 좀 목격하는 부분인데 영업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저녁 약속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술도 한잔 하셔야 되고 예. 9시까지로 줄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4시에 저녁 식사를 시작하신다고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에서도 예, 저희도 예. 이제 비즈니스를 예. 하다 보면 요즘 저희도 4시 정도에서 실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구글 이동 지수를 보면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봐도 확진자가 안 줄고 있는 게 그 증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연관이 있죠. 예.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이제 예. 열심히 예. 셧다운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기도 예, 해요. 맞습니다. 네. 예. 다 할 것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안 그래도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올릴 때 가장 고민했던 변수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그게 이제 닥치면 그 달에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올해 이번 달 뭐 막판까지도 계속 그 신용카드사들 그 데이터를 본 모양인데 네. 의외로 괜찮았죠. 괜찮습니다. 이 셧다운에 이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네.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좀 사람들이 다르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셧다운 안 한다는 건가 아니면 다 집에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시켜 먹기도 하고 네네. 소비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때는 이제 허둥지둥 했었는데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고 요 정도는 괜찮고 저희 뭐 일례로 약속 시장을 약속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예. 제가 물어봤어요. 식당들은 그러면 4시부터 여나요? 이랬더니 이게 자본주의인데 4시에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열지.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다 잘 예.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셧다운하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녁 먹지 말라 그러라고 9시까지만 하고 갑시다라는 건데 4시에 만나서 똑같이 하면 바이러스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까지는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시간만 옮겨진 거라면
근데 그때 사실 뭐 점심 시간에 네 명 이상 모였다가 뭐 저녁 시간에 두 명 모이라고 뭐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게 뭐 이제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러게요. 어쨌든 좀 많이들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셧다운보다는 빨리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백신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디어가 좀 있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확진자보다는 예. 좀 중증 환자 위주로 조금 집계나 대응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의 효용성도 뭐 해보고 0점 조준하고 다시 네.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자영업자들 분들만 굉장히 힘든 예.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은 네. 제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지금 소비재 시장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장들을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네. 이런 네. 그 저임금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베트남이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거기 또 조치가 아주 좀 빡세지 않습니까? 아예 못 네. 나가게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공급 차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했던 네. 부분들이 네. 예. 뭐 특히 이제 섬유 업체, 뭐 OEM 업체들 그리고 뭐 전자 업체들, 부품 업체들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곳들의 공급 차질이 상당히 좀 있었다는 게 좀 눈에 많이 띄는 거.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럼 실적도 안 좋았겠네요. 안 좋겠네요. 예, 당연히 매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예. 당연히 뭐 이익은 더 빠른 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다시 이렇게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베트남에 옮겨놓은 공장들이 그동안은 잘했다. 거기 네. 뭐 노동 예, 생산성도 맞습니다. 좋고 다 그랬는데 요번에 좀 크게 한번 임팩트를 맞은 것 같습니다. 파장과 여파가 어떨까요? 그러면 꽤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쪽에 공장이 있거나 하는 업종이라면 뭐 정말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예. 지금 기업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백신을 그냥 자기 직원들한테 놔주고 예. 하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베트남 저도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또 중국이랑은 아직까지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베트남 많이 나가 있구나라는 거를 개별 시적을 보면서 많이 그렇죠. 체감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옷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거기서 생산할 테니까 네. 네. 대부분 다들 또 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한 번 본 집에 완전히 문을 닫는 그런 식인 드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예. 괜찮으면 아직은 가동이 되고 있고 네. 예. 네. 화학 업종은 어떻게 봐야 돼요? 화학 업종은 상반기 때 굉장히 뜨거웠고 예. 놀라운 실적을 이 맛에 시클리커들을 못 놓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결국은 실적에 앞서서 뭐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개별적인 이제 화학 제품들 이런 가격들을 보는데 그게 좀 꺾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뭐 특수한 상황들도 있었고요. 뭐 텍사스에 한파가 오면서 공급이 안 됐던 부분들도 예.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돌아가면서 약간은 좀 생산 차질이나 경기 위축들 뭐 바이러스 다시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 영향을 조금 조금씩 받아서 좀 피크아웃 하는 분위기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화학주는 이미 많이 빠졌지만 피크아웃을 돌리기에는 이미 정점은 좀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크아웃이라면 그 화학 제품 사서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이 잘 안 돌아갈 것이라는 뜻인가요? 그 가격을 다시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상반기 때 굉장히 급등한 가격을 봤었는데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학 제품들이 높은 가격을 받는 그 정점은 다소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연히 전체적으로 뭐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올려서 받기 힘든 구조가 돼서 네. 이익에 좀 정점이 찍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뭐 그 예. 안에서 보면은 또 호황을 계속 이어가는 데들이 있겠지만 네.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화학 업종은 하반기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개별 종목들 중에는 뭐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어요? 보시기 어떤 거 좀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꼭 2분기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이제 저희 이목을 끌었던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SK그룹입니다. 예. 예. 근데 이 SK그룹이 자회사인 SK 머티리얼스를 합병하겠다라는 SK 머티리얼스라는 데가 원래 이 밑에 자회사 혹은 JV를 많이 쭉 깔고 있는 소재 업체입니다. 네. 요거를 SK랑 합병을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던 문어다리가 그대로 지주회사 밑에 붙게 되거든요. 예. 근데 SK가 계속 소재 뭐 첨단 소재는 지주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네. 그걸 이제 내재화를 하게 되면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SK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뭐 다른 소재업체, 소재 자회사들도 네. 이런 식으로 지주 밑으로 바로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겠는가. 또 SK가 보면 중간 지주회사도 많고 손자회사도 많거든요. 그동안은 항상 하이닉스 어떻게 될까? 하이닉스 SK 어떻게 붙일까? 이것만 고민했었는데 예. 이제 전혀 다른 자회사에서 이벤트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SK를 상당히 오래 봤는데 이 결정은 상당히 우회였고 좀 놀랐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 지주사의 좋은 걸 몰아주는 그 큰 이유라도 따로 있나요? 회사 측의 명분이 있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바가 조금 다른데요. 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속도전이잖아요. 이 소재나 이런 지금 SK가 하려고 하는 미래 산업들이 빨리빨리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JV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사실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네. 일이고요. 뭐 소재를 캐파를 확장하고 하나 다 돈이 들어가는데 자회사 단에서 한계가 있으니 SK는 거기 이제 M&A팀 한 150명쯤 되거든요. 지주에. 네. 인력도 여기 다 있고 우리가 돈도 있으니 네. 우리가 직접 소재는 JV도 만들고 인수도 하고 캐파도 증설하고 하는 게 낫겠다가 회사 측 명분이고요. 시장에서는 아 지주의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구나. 주가 부양의 의지가 투영되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의 주가를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주의 주가 일단 SK라고 하는 그룹이 좀 특이한 게 예. 그 CEO들의 KPI가 주가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예. 이유가 있고요. 예. 그리고 SK는 어쨌든 뭐 그게 SK텔레콤 홀딩스가 됐던 중간 지주회사가 됐건 네. 요거를 합치면서 다이루션을 그러니까 주식 희석을 최소화하려면은 SK 주가가 높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지주회사의 앞으로도 붙일 때 예, 대주주든 대부분 또 지주회사의 그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SK 자체가 IR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의지를 예. 많이 보여줬거든요. 두 가지가 다 묻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행위 자체가 SK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 반영하고 다시 좀 뭐 내려가긴 그렇긴 했었는데 하죠. 네.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그럼 SK는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들을 계속 흡수하거나 붙일 거라고 네. 아무래도 뭐 자회사나 손자회사 형태로 있는 것보다는 예. 직접 붙는 게 아무래도 뭐 지주가 그냥 자회사 지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예. 뭐 굳이 뭐 SK 머티나 SKC를 사지 왜 SK를 사지 뭐 이런 거에서 자유롭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또요? FNF 이야기 아까 네. FNF는 저희가 좀 오래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의료업체 예. 중에서도 특출날 정도로 경영을 잘하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지금 작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면세점에서 모자를 이제 따이공들 대상으로 많이 팔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결정한 게 니네가 안 오면은 내가 간다 이러고 그 천지의 대리상들, 지역 대리상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리점 출점으로 가면서 MLB 대리점 출점을 가면서 거기 물품을 공급하는 예. 근데 이게 사업성으로는 좀 유리한 게 투자비도 안 들고 재고 부담도 안 지고 그냥 물건만 팔 수 있는데 옷이라고 하는 게 재가격만 받고 팔면 마진이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확장을 할 때 올해 한 대리점을 250개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300개를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초과 달성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이것만 해도 충분히 기업 가치가 재고될 수 있다. 1000개까지는 그냥 쭉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의 집중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테일러메이드를 PE 펀드랑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율은 이제 49%인데 뭐 회계상으로 영향을 주는 지분율은 아니고요. 2023년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자회사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와, 이 회사의 야망은 어디까지인가? 그냥 보통은 그런 확장을 네. 하고 있으면은 또 그것만 하지 벌리진 않거든요. 이 회사는 근데 그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야망이 큰 회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이 FNF 때문에 이제 중구탕방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그랬어요? 예, 예. 중국에 있는 옛날에 그
동일 브랜드의 제품이 정말 품질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디자인이 좀 별로였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나온 이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었었고 여기서도 뭐 면세점에서는 또 줄을 굉장히 많이 섰던 그런 맞습니다. 기억이 있어서 아,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 생각을 네. 하고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약정으로 예. 지적됐던 게 MLB 디스커버리 이런 게 자기 브랜드가 아니고 그렇죠. 라이센스를 받은 라이센스를 거거든요. 받으니까. 뭐 원래 옷 만들던 회사는 아니니까 뺏어가고 이러진 않는데 예. 근데 이제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면은 이제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던 자체 글로벌 브랜드가 생기는 거니까 예. 이 브랜드로 이제 옷장사도 하고 그러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 옷 브랜드가 아닌 걸 사와서 옷에다 붙여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게 핵심 뭐 역량이든가 그런 그렇습니다.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크와 이미지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디자인 역량을 결합하는 거고요. 네. 요걸 보고 이제 비슷하게 했던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예, 예.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회사 상장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라이센스 모델들이 있는데 그 라이센스 모델 한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큰 딜, 뭐 알만한 사실 브랜드를 예. 인수하는 이 규모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딜을 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사실 이 그 모자가 되게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모자 안 썼었는데 그 모자를 쓴다라는 게 그 야구 모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그 문화가 바뀐 게 중국인들 이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모자가 발전하면 힙합 모자로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스트리트 패션의 일종으로 유행이 지금 생기고 그래서 있는 아직 겁니다. 그 순서만 또 보면 향후에 모자도 좀 더 그런 어떤 순서대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남아있다라는 분점에서 좀 예. 보실 필요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김프로님 미국에서 모자 사업하셨죠. 예. 모자 잘 알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예. 눈에 띄었던 게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로는 경영권 매각 소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를 창업하면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럼 또 그 아들은 손자한테 물려주고 예.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업을 가업을 이어가는 게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이 사업에 크게 의욕이 없고 예. 뭐 본인이 원하지 않고 뭐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가격도 잘 쳐주고 뭐 예.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같은 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아직 타결 안 됐지만 남양기업도 있었고 뭐 가장 컸던 건 사실 한샘이었죠. 예. 그것도 이제 외부 매각이었고 또 그중 하나가 완전히 이제 공식화 루머로 떠돌았지만 지금 공식화돼서 가고 있는 게 SM의 이수만 프로듀서. 이거 상징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SM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이수만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거의 네. 동일시된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분이 지분을 내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사겠다고 지금 이전 투구를 하는 걸 보면 네. 와 지금 컨텐츠가 킹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하이브, CJ 뭐 다 붙어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CJ에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뭘 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SM의 아티스트 한마디로 컨텐츠 IP를 사는 거죠. 아티스트들. 네. 예. 지금 CJ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돌들을 키웠거든요. 워너원이라든지 예. 프로듀스 뭐 예. 워너원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가 되면서 아티스트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컨텐츠에서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컨텐츠가 지금 가수거든요. 예. 가수 포트폴리오를 SM 인수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있는 게 이수만 선생님이 예전에 그 펀드들하고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들이 예. 그 라이크 뮤직이라고 예. 이수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개인회사. 자꾸 이제 예, 돈을 그, 좀 예, 수수료를 예, 가져가시니까 예, 예, 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합치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훨씬 늘어서 이수만 선생님한테도 더 유리한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노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라이크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제 조금 새던 돈들 이런 예. 것들이 주인이 바뀌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투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핵심은 지금은 콘텐츠 특히 그중에서도 K-POP 아티스트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저희가 1, 2년 전에 생각하던 콘서트 하고 뭐 거기서 얼마를 벌었대더라 이런 수준 자체가 네. 아닙니다. 그냥 웬만한 A급 보이그룹이라고 하는 데들이 그냥 100만 장씩 파는 예, NCT 같은 데면 300만 장을 파는 예. 이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산업이 됐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더욱 산업화의 길로 빠르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큰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잘 키운 가수 하나 큰 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옛날에는 내수의 막무가내 돼서 이제 글로벌로 갈 수 있기 하니까. 때문에 완전히 판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지금. 가수를 발굴하고 키우는 능력이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인데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SM은 그 뭐 어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수만 대주주가 그 역량이 있어서 발굴해서 잘 키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회사가 이수만 대표가 이제는 안 하겠죠? 팔고 네. 나면? 네. 그러면 그냥 현재 가수들만 가져가겠다는 건데 가수들을 예. 발굴할 역량이 본인들이 모자라니까 예. 그걸 그냥 사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SM 입장에서는 가수 발굴 잘하던 대주주가 떠나고 가수 발굴 잘 못하는 대주주가 가져가는 꼴이 되면 그러면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많이 예. 내재화가 됐고요. 그 가수를 키워낸 각자 이제 공식들이 생겼습니다. 예, 예. JYP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룹들을 창출해내고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옛날부터 이제 연습생을 육성하던 그런 그 시스템이 예, 시스템이 뭐 보컬 트레이너도 있고 댄스 트레이너 다 있거든요. 야, 그 모방이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아 그게 아무래도 그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히트를 시키는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두 시간 연습할 때쯤 돼서 가서 물 한 잔 주면서 고생했어 이거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그 차이가 있나 봐요. 제 주변에도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으신데 예. 달라요. DNA도 달라서 예.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 너무 달라서 하는 거면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춤을 가리키는 분들도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으니까 다르고 예. 보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스템이란 말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사가겠다는 네. 곳들이 대부분 원래 이 사업을 하던 곳들입니다. 네. 뭐 CJ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네. 곳들이라서 뭐 전혀 엉뚱한 데가 가져가 뭐 이수환 선생님이 그렇게 회사를 매각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스타일이 좀 바뀌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은 기존 아티스트만 해도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저희가 보통 이제 구작이라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예. 나왔던 예. 앨범들이 예. 있거든요. 예. 그거마저도 그냥 몇십만 장이 나가는 상황이 돼버려서 뭐 전체적으로 그 에셋 자체가 예.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경영권 매각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시장 플랫폼화라는 게 되면서 네. 이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 산업을 좀 네. 흥행 사업, 좀 사람의 의존적인 사업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리뷰도 재밌게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좀 잡으면 될지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앞으로 좀 네. 주목할 만한 산업들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여다보시는 포인트들 이런 네. 것들 좀 알려주시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실적이라고 하면은 다들 네. 약간 추상적으로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저희의 기본적인 틀은 공식으로 따지면은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로 해석하면 대부분 요소를 좀 분리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가격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 수량이 늘어나고 비용은 예. 줄면 예. 자연스럽게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클수록 좋고 그리고 오래 갈수록 좋고 이런 기준으로 일단 봤을 때 제가 가장 지금 가시성이 높다라고 보는 섹터는 저는 건자재 섹터인 것 같습니다. P 관점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건자재 보는 게 저희는 시멘트하고 유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 업체들은 뭐 쌍용 CN이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유리는 별로 없습니다. 예. KCC 글라스인데요. 예. 이 두 개가 일단 P를 생각해 보면 7월 1일자로 7년 만에 시멘트 공급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할인율 축소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두 개입니다. 한글라스, KCC 글라스. 예. 여기에 P를 결정하는 요인이 수입 유리입니다. 특히나 예.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유리. 네. 이게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빠지고요. 예. 이게 덜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유리 생산 공정을 보시면 일단 원재료가 모래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랑 상관이 비싸. 없고요. 그냥 계속 용광로를 때우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끌 수 없으면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가 큰 사업입니다. 가격 올라가면 이 확 뜨고요. 네. 가격 꺾이면 확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일단 건설 시장이 호황이고요.
그리고 운임이 올라가면서 예. 말레이시아 유리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임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없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국으로 안 들어오면서 중국 유리 가격과 함께 한국 유리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물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P면에서 시멘트와 유리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Q는 동일합니다. 착공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네. 집을 지을 때 시멘트하고 유리가 들어가는 단계는 다르지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C라는 코스트를 보면 일단 글라스는 뭐 사실 매출에 좀 좌우가 되지 이거는 뭐 C 요인은 크진 않은데 시멘트가 C 요인이 큽니다. 시멘트가 유연탄을 떼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네. 지금까지 시멘트 업체들이 해왔던 작업들이 이 유연탄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예.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연탄 대신 다른 타는 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쓰레기. 예, 대표적으로 폐 플라스틱. 폐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 유연탄을 안 써도 되니까 코스트가 떨어지는데 예. 심지어는 폐 플라스틱을 받을 때 처리 수수료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다가 예. 여기도 이제 경영이 좀 발전을 하면서 뭐 유연탄을 해지를 걸어놓고 뭐 예를 들면 60불에 해지를 걸어서 예. 이게 뭐 100불이 넘어도 그냥 60불에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예. 예. 솔직히 말하면 리딩 업체인 쌍용 양해가 쌍용 CNE가 보여주면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전체적인 업계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C가 또 시멘트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시멘트나 유리만큼 하반기 혹은 내년 그 건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번 가면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안 좋았던 것처럼 한번 공급이 늘면 한 2, 3년까지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클의 길이나 그리고 내수기 때문에 팩터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개별 산업들의 지금 PQC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건자재는 저는 지금은 괜찮다. 봐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결국 이제 이 업종들을 좋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착공 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주는 방향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주택시장 관점에서 예. 봤을 때 뭐 낡은 주택 부시고 다시 짓더라도 똑같이 뭐 네네.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정책 자체가 지금 공급을 어떻게 늘리느냐 방향이 잡히는 거 보면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힘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시멘트 업체들도 M&A 거치면서 예. 공급자가 좀 축소가 됐거든요 예. 유리는 그대로긴 하지만 유리는 수입이랑 관련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섹시한 산업은 아니지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시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업종이라서 뭐 부담금 늘리고 하는 그런 악재는 당장은 아직 아니에요 시멘트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돈을 오히려 벌었습니다 시멘트 쪽에 좀 안 좋았던 걸 벌충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예. 예. 작년에는 가동률이 줄면서 시멘트는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탄소 배출권으로 좀 챙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느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수출 물량을 줄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BP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줄이고 내수로 돌리면서 적정 생산량을 가져가 탄소 배출권을 많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에만 지금은 부담금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량과 탄소 배출권이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면 내고 줄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렇죠. 수출 물량은 어차피 돈이 안 되니까 줄이고 내수에서 돈을 챙기고 탄소 배출권 코스트는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코스트가 생기긴 하지만 네. 그거 얹어서 돈 더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이제 환경 사업으로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매립지 같은 것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폐광에다가 뭐 태양광도 깔고 아, 여러 가지 환경 산업 그래서 이름도 이제 CNE로 바꾸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많이 변화들을 또 그 안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제 PQC 관점에서 뭐 예. 건자재와는 전혀 다르고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손보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손보사, 네. 손해보험. 네. 손해보험. P가 일단 최근에 뭐 요율 때문에 작년에 뭐 말이 많았죠. 인상을 뭐 20% 이상 해야 되는데 20% 언더를 해주고 말은 예. 많았지만 어쨌든 예. 요율 인상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실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터지다 보니까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요즘 뭐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네. 들어보셨잖아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입을. 아니, 예. 가격을 올리거나. 또 얼마 이상. 또 실손보험을 그거 보험을 받으면 또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거죠. 바뀌더라고요. 예, 그게 예. 다 사실 P의 증가 요인인 겁니다. 네. 그리고 Q는 뭐 열심히 월간으로 신계약을 많이들 팔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면서요. 뭐 한
세컨 티어, 퍼스트 티어들은 한 100억 대 정도를 월로 이제 팔고 있는데 네. 성장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보험을 권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예. 많은 영업 사원들이. 그래서 Q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조금 색다르게 손해율이 그 C인데요. 그래 손해율이 워낙에 치솟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백내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이슈화가 되고 있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하지 말라고. 예. 이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50km 이상 다니지 말라고. 학교 앞에서는 속도 줄이라고 그러고 네네. 그런 것들 다 사실 사고를 줄이는 그런 건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 다시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또 병원을 그만큼 덜 가게 되고 자동차 운행을 덜 하게 되면은 손해 청구가 아무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의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처음으로 이제 내과 뭐 소아과 이런 데는 지금 애들이 없다. 보통 네. 애들이 유치원 가서 서로 옮겨서 오는 건데 네. 유치원 안 가다 보니 서로 안 옮겨서 망하길 보지. 네. 그만큼 홍보사는 득을 보고 뭐 정상화가 예. 되겠죠 예. 언젠가는. 하지만 현재로선 그렇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자재도 마찬가지지만 손보사들도 이런 좋아지는 면에 대비해서 대접 주가가 대접을 지금 못 봐. 밸류에이션 수치 자체가 낮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평가 매력도도 있고 오늘 사실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와서 직접 당장 즉각적으로 반영이 예. 되진 않지만 예. 어쨌든 센티멘트는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발표도 나오다 보니까 예. 뭐 금융주에서 사실 손보사는 여러 면에서 좋고 근데 은행은 늘 사실 고민이죠. 금융 실적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너무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하거나 혹시 3%에서도 은행이 요즘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난다면서요를 정책 당국자들께서 들으시기 순간 규제가 예. 들어오죠. 예, 좀 겁이 예. 나가지고 예. 은행보다는 그래도 손보사가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손보사들 사실 요즘 뭐 자동차 자율주행한다고는 그 시스템 자체도 어떻게 사고를 줄이는 굉장히 좋은 지금까지는 네. 그죠?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핸드폰보다 가면은 앞에 차 이렇게 받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알아서 멈추죠. 그래서 확 급정거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이 그 덕분에 살았다. 그러면서 ADAS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예. 다음 차 뽑을 때 옵션에서 못 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현재 손해율을 좀 줄이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은 마음에 걸리는 약점이 혹시 있어요? 듣고 보니까 다 좋은데 아무래도 요율을 이제 인상하는 폭을 좀 시장 기대보다 좀 못하게 가져가는 경우.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레귤레이션 적용을 받는 산업이니까요. 가격 통제. 네. 예. 골프 산업은 계속 더 갈 것 같습니까? 예, 진작 이 열풍을 알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산업 중에 저까지 하는데. 치는 거 보면 제가 예. 지난 방송 때 사실 골프 얘기를 좀 했더니 제 댓글을 예. 다 읽어봤거든요. 했더니 동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40-50대가 여전히 치지 20-30대가 무슨 골프냐 예. 이런 댓글 제가 몇 개 봤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사실 흐름들은 20-30대가 지금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좀 탐문을 해봤습니다. 뭐 때문이냐? 저는 그래서 고상하게 뭐 퍼블릭 골프장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해봤는데 가장 단순한 결론은 그 친구가 치니까 나도 친다.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치자 그러니까 못 친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는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메이저가 돼서 더 이제 확산되는구나. 네, 거기다 예. 여가 시간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52시간도 되고 예. 그래서 여전히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 그때는 제가 주로 뭐 골프 스크린 골프라든지 골프 용품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네.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골프 의류 소비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더라고요. 골프를 보니까. 치러 가는 건지 패션쇼를 네. 하러 가는 건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목격이 되는 건 레슨 시장이 레슨.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슨 시장. 네. 예. 이게 안 배우고 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골프존이라는 회사를 제가 보면서 불안했던 게 이 회사가 스크린 골프만 하면 돈을 따박따박 벌 텐데 GDR이라고 레슨하는 아카데미를 만들면서 네. 연간 150억 이상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메꾸나를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적자 사업에서 아주 알토랑 같은 사업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회원 수가 차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 이제 물어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처음에 휴회를 좀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 뭐 당연히 뭐 샤워도 못 하고 이러니까 네, 휴회를 예. 하다가 예. 한 주 있다가
다시 다닌다고 연락들이 온다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시장의 어떤 작년하고의 변화에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큰 영향을 잘 안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셧다운의 뉴노멀화. 네. 그리고 스크린 골프도 뭐 두 명밖에 못 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제한 걸리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원래 스크린 골프는 네 명에서 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골프 코치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본인이 과로사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수요, 예, 수요가 정말 느끼시는 거군요. 폭발이다라는 걸 느꼈고 뭐 요즘 진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뭐 예쁘게 찍는 헤드 보면 앞에 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면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재밌게 볼만한 그냥 산업으로서 주변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롭게 보는 산업이라고 좀 보긴 그런데 약간 색다른 각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최근 몇 년간 플랫폼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플랫폼은 다 이제 좋은 거를 포괄하는 이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도 그럴 게 독점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아주 좋은 모델이고 그리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비슷한 것들은 참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올랐습니다. 카카오라든지 다 사실 플랫폼으로 해석하고 다 이제 플랫폼 나도 플랫폼이라고 주장을 많이 해석이 하고 해석이 플랫폼으로 들어가 많이 올라갔죠. 은행으로 보면 못 올라가. 그래서 저도 뭐 저희는 그럼 뭐 펀드 매니저들을 위한 뭐 플랫폼이냐 우리 회사는 그럼 우리도 플랫폼이네 약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과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은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그 플랫폼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회사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푸드나무라는 법인명은 푸드나무고요.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 1등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랭킹닷컴이라는 다소 좀 웃긴 지금 익숙하기는 처음엔 좀 웃었거든요. 랭킹닷컴. 그리고 자기 제품도 거기서 팝니다. 자기 것도 팔고 남의 닭가슴살도 팔고 닭가슴살 전문 쇼핑몰. 그렇죠. 맛있닭 뭐 러빗 이런 걸 파는데 닭가슴살이 특징이 그 같은 거를 계속 오래 먹기 굉장히 힘든 음식입니다. 죽음이죠. 죽음. 네. 그래서 계속 바꿔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를 바꾸면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같은 닭가슴살이 수년도 먹어보고 많이 달라요. 수비드도 먹어보고 저 예전에 살 뺀다고 한번 그거 해봤는데 세상에 이런 곤욕이 없는데 결국은 하는 방법이 진짜 바꿔요. 닭가슴을 조금 조금씩 바꿔서 어쨌든? 먹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여기저기 다니기보다는 그냥 그쪽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지금 이제 160만 정도 되는데 회원이 160만 회원들이 있으니까 업체들이 닭가슴살 공급하고 또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또 유저들이 들어오고 이 선순환을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회원수와 방문객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 플랫폼인데 좀 니치한 플랫폼인 거죠. 그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11번가에서 그 닭가슴살 장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뭐 선두 업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닭가슴살 하면은 일단 랭킹닷컴에 가면 가장 많다라는 것도 그냥 영세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하기엔 또 그만큼 큰 시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작은 그냥 본인이 지배하는 시장이 됐고 2, 3위랑도 격차. 그러니까 플랫폼적인 속성이라 그런 겁니다. 1위가 크기 시작하면은 2, 3위 잘 안 가거든요.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 이지웰이란 얼마 전까지 이지웰이었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되면서 현대자를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그 복지몰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복지몰이라는 거는 그 회사들이 이제 복지 포인트를 급여 대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복지 포인트를 주는데 그걸 이제 쓰라고 할 때 쓸만한 데가 많이 없잖아요. 그것도 자체로 구축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몰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포인트를 그 몰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쓰는 사람들, 쓰는 임직원들도 훨씬 편하거든요. 고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복지 포인트의 효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회원이 200만 정도 되고요. 여기에 물품을 공급하는 데가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천 개 CP들이 물건을 공급하니까 회사들도 고민하다가 이 1등 복지 플랫폼을 직원들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또 입점을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타고 있는 회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복지 포인트를 많이 쓸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복지몰을 선택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복지몰이 그 복지몰 하나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는데 사실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중앙에서 다 팔리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여기가 플랫폼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또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로 다 맞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플랫폼의 가치가 더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을 타면서 또 현대백화점 그룹이 아무래도 유통하는 회사고 예. 그리고 뭐 반개 현대 쪽에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바잉 파워가 커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달하는 제품의 가격도 싸게 해서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될 거고. 회사는 왜 직원들한테 그렇죠? 복지 포인트를 주죠? 더 현금으로 안 주고? 그냥 어차피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통상 임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빼놓는 게 여러모로 이제 유리하니까. 예, 유리하니까. 예, 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통상 임금 생각보다 큰 시장인데 이거. 예. 어. 그럼 1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직원들은 네. 복지 포인트 100만 원어치를 주면 그거는 그냥 회사에서 마치 직원들 빵 사 먹으라 빵 먹으라고 빵 갖다 놓은 것처럼 그냥 떠는 모양이죠. 임금으로 주면 여러 가지로 간접적인 부담이 따라오거든요. 아, 근데 복지 예. 모는 그렇다. 네. 법규나 제도 변화 정도가 리스크겠군요, 그러면. 그리고 자, 그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대기업들이 큰 회사들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복지제도 주는 게 어찌 보면 탈세까지는 아니고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나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을 그렇죠. 돈으로 주면 그 연봉 높은 분들은 그중에 30만 원 세금 낼 텐데 맞습니다. 예. 복지몰에서 100만 원어치 포인트를 주고 회사가 써버리면 회사도 비용으로 떨 수 있고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고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마치 세금 없는 월급 받는 개념이거든요. 세금 아비트라지 시장이라고 예.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복지라는 그 컨셉인데 예. 몽분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건데 예. 야, 중소기업은 그런 거 없고 좋은 회사만 있어 왜? 그러면 또 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3%는 안 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겠어요? 복지몰 도입을 복지몰 하실 때는 꼭 이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야 네. 되겠어요. 3% TV도 주기 시작하면 또 이제 저의 시각도 싹 달라지고 부분 좀 있죠. 재밌네요. 재밌는 회사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바텀업에 훨씬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 알아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재밌는 마음으로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됐는지 혹은 뭐 밸류에이션은 각자 고민을 해보시고요. 오늘 이거는 이런 조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좀 투자 조언 좀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죠.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예. 사실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빠진 정도는 사실 뭐 작년이나 그 전에 그 변동성에 비하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의 폭이었거든요. 여전히 예. 뭐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인 상황이었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근데 많이들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를 보면서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주가는 절대로 일방적인 직선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염두에 두셔야 주식 투자를 하기에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결국은 주식이다. 그런데 하지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결국엔 기업 가치의 주가가 수렴을 해 나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은 좋은 회사를 좀 내려갈 때 사놓는 겁니다. 그럼 기업까지 수렴할 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그런 포뮬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주식을 네. 그냥 종이 쪼가리라기보다는 기업의 소유권으로 좀 보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저는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처럼 기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런 의욕이 저는 결국엔 기업의 소유권이고 좋은 기업의 소유권을 찾으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거기 따라갈 테니 돈을 벌 수 있다. 예. 이런 저는 사고 방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좀 더 기대감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덜 반영이 되어 있는 거를 찾으시면은 금상첨화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그 많은 책을 봤는데 이제 대표님이 쓰신 책을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예. 피터 린치 책하고 그다음에 뭐 대표님 쓰신 워렌 버핏처럼 같이 투자하기 만화로도 돼 있거든요. 네네. 기업을 볼 때 참 이렇게 보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도 네. 많이 써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많은 예. 분들이 예. 이렇게 하시면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바람으로 사실 이런 방송이 예. 나오고 이런 예. 얘기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또 이렇게 배우면 이런 걸 또 계기로 들여다보고 기업
공부도 맞습니다. 하고 또 예, 재밌고 예, 재밌습니다. 어, 또 그 기업 안 사더라도 또 다른 거 보다가 또 좋은 기업 발굴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니치마켓에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유리 예예 예. 어, 유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재밌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예. 다양한 기업이 보면. 있는 회사가 네, 없어서 드뭅니다 예. 진짜로 어,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예. 채팅창에서 그 조금 전에 복지 포인트 그거 네. 세금 낸다. 네. 아, 복지 포인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치 네. 주면 예. 100만 원에 따른 소득세를 내니까 네. 직원들은 현금 받는 거랑 포인트 받는 거랑 같다. 네. 그래서 제가 통상 임금에 아, 통상 임금이신데 예. 예. 이것도 어,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나 퇴직금 받는데 뭐 월급이랑 혹은 뭐 상여금이랑 이렇게 해서 얼마 받았다. 이거 통상 임금으로 봐달라. 요즘 소송 붙잖아요. 네. 이 소송 정리되고 나면 복지 포인트도 사실상 내가 돈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것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소송 붙으면 고민거리긴 하는데 컨셉으로는 소득세도 내는 소득이니 네. 복지 포인트에서 포인트 받는 것도 통상임금에 넣어야지 그거 안 넣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주제 리스크는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감안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있는데 당분간은 뭐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그렇게 다양해지면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도 바잉 파워가 생겨서 일단 물론이죠. 이거 존재하는 한 예, 이제 계속 예, 바잉 파워는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어, 것들 한번 좀 크긴 할 거야. 따로 하는 것보다 예상치도 못한 네. 게 지금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예예 예. 그런 것도 있더군요. 보니까 저도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고 장비 같은 거 사다가 전문적으로 파는 회사도 아. 있더라고. 이게 반도체 장비로만 분류되는데. 뭐 나름대로 거기서 또 쇼핑몰처럼 그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관점을 조금 바꾸면 그렇게 플랫폼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남보다 먼저 찾아내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겠군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최준철 대표님 나오시면 재밌어서 저의 바람은 어, 다 좋으니까 자주만 좀 나와주십시오. 아, 예. 불러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도 좋지만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을 볼 때 아,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도 오늘 되게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